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무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언론사의 기획기사인가 봅니다. 박도영 기자께서 쓴 수면무호흡 중 수면 중 혈압 높여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 위험 반드시 치료해야 라고 하는 무호흡증이 혈압을 높여서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죠. 저의 꼬리부업 수술 안 하고 해결하기라고 하는 책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원인과 발생 원리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사를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수면무호흡 환자가 교통사고를 겪을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자다가 숨이 자꾸 끊기다 보니 뇌를 각성시키며 잠을 깨야 해 수면 분절이 일어난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주간 졸림증이나 주간 피로감이 심해져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숨이 멎으면 우리 뇌는 각성을 합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죠.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관찰해보면 이렇게 숨을 쉬다가 멈추고 이제 한참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이때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탁 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숨을 몰아 쉬죠. 그때마다 잠이 한 번씩 깨는 건데 잠이 깨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해서 뇌가 탁 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 분절, 수면의 연속성이 계속 깨지는 거죠. 이 무호흡이 길게 되면 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잠을 확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훌떡 일어나거나 괜히 눈이 떠졌는데 왜 깨었는지도 모르고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참 괴롭죠. 수면 중에는 원래 교감신경계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계가 올라가면서 정상보다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나 무호흡증이 생기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돼 오히려 수면 중 혈압이 올라간다.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이 이완되면서 편안하게 릴렉스가 되는 거죠. 잠이 들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다 처지죠. 그러면서 코도 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숨이 막혔어요. 숨이 막히는 거는 굉장히 위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이 긴장을 하고 뭔가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내분비계가 자꾸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수면을 할 수 없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하게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뇌로 그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그래서 심장 박동을 빨리 하게 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를 만듭니다. 즉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유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수면 중에도 혈압이 높은 상태, 깨어나 있을 때도 혈압이 높은 상태가 돼서 고혈압 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서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호흡이 원활해지면서 편안한 숙면 상태가 되니까 정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면서 비만인 사람들, 목이 좀 짧고 턱이 작은 사람들에게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기도가 유지되는 게 힘든 경우들이 그리고 비만인 경우는 기도 주변에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살이 많이 찌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흡량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코를 고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도가 좁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코를 골고 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상기도 점막에 탄력이 있어 여성에게는 수면무호흡증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경기가 되면 남녀 발생 비율이 같아진다.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피부 탄력을 유지해준다고 하죠. 나이 50이 넘어가시면서 코를 골게 된다고 우울해하시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냥 노화의 현상이다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호흡을 방해하고 이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무조건 병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수면 다운 검사를 받지 않아도 코골이가 심한지 무호흡이 심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방법이죠. 수술과 양압기는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워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수술 아니면 양압기 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현명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혀하고 이 목구멍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다행히 못 깨어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남들도 다 자고 나도 자기 때문에 혼자만 생과 사를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무호흡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